이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니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모든 것에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를 벗고 잠을 끊으며 시기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 찬송하겠습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치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은 김경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켜주시는 은혜가 세상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모이는 교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주님이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힘들지만 감당하며 섬기는 기쁨이 더 큼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10월 한 달을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한 달로 채워지게 하옵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영의 감동함으로 담대히 주장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옛날에 부르던 그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이시나 아니 또 가르쳐서 선생님으로 가르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또 기억날 수도 있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기억나세요? 또 기억하십니까? 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귀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죠. 제가 이제 계속 그 우리 교회 주보 말씀 제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1, 2, 3, 4, 8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주제를 요약한 그 제목을 이제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정하시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께 이제 한번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 나눴었죠. 그래서 제목도 그냥 전과는 달리 그냥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주입시키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을까,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을까, 주어와 주체를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두고 지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목도 그렇게 적고 또 갑자기 찬양도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한 가지에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변화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계신데 A.W. 토저라고 보통 많이 불리죠. 그런데 이분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살으셨던 생존하셨던 분이시고 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시대에 이제 한참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어간에 문명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학문도 발전하고 또 신학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해석, 뭐 인본주의적인 신학사상,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보다 더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실존주의 신학 뭐 이런 것들 생겨났는데 그런 이제 어간에 또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신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 재해석해야 되는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크리스찬들이 이분이 보셨을 때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보셨을 때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것 같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자꾸자꾸 퇴색되고 나빠진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토조라는 분을 당시대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열정은 아주 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책을 썼어요. God tells the man who ca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tells the man who cares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The man who cares인데 cares라는 게 이제 단어 사전에 영어 사전에 한번 쭉 찾아보면은 돌보다 상관하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죠. God tells the man who cares 그대로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말씀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바꿔 말하면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됨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문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간절히 집중해 보라. 세상의 소리를 닫으면 주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의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간절히 집중해봐라. 세상의 소리를 닫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느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 초대교회에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각 교회 그 당시에 문제화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각각 말씀해 주셨어요.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가 받은 말씀이 달라요. 각기 다 달라요. 일곱 교회가 다 달라요. 근데 유독 하나는 똑같아요. 뭘까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일곱 교회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시대는 변해가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도록 해라. 그래야 이 환난의 시기를 건너갈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제가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뜬금없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기울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할까요?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큰 무리가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오셨다. 한번 다녀가셨죠. 가버나움에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다녀가셨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많은 것도 경험했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도 들었어요. 또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깨끗해지는 것, 낫게 되는 것도 보았어요. 또 네 사람의 도움으로 실려온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장면도 또 그 소문도 보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했다고요. 그 말씀을 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겠는데요. 그 큰 무리,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저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또 고쳐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아멘 했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알았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냥 자기 생애 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십자가까지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 주님 하면서 다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뒤로 하더라도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서 나도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막 로마 병정에 발에 붙들고 울부짖고 그랬어요. 그런 제자 없잖아요. 그런 제자 없잖아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 계획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고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들도 있었고 물론 우리도 뭐 그런 상황이면은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자신들에게 들려주던 그 말씀을 진짜 생명을 다해서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만 아니고 칼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면서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은 변심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12명의 제자도 바닷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큰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 말했죠. cares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 필요가 충족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랐을 뿐이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뭐 존경하는 척하기도 하고 했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전 삶에 자기를 투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확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이덴 윌슨 토더라는 분이 말하신 것이 정말 맞죠. God tells the man who cares. 마음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놓치면 다 쓰러지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어도 자기가 그런 걸 체험했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되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다시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고치고 또 그걸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힘이 될 것 같은 걸 붙잡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되 지속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원하실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평생에 걸쳐서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고 사귈 때 대개 경우에 처음부터 나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람과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괜히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경계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또 그 전례를 보았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그런 유형의 사람을 혹 보게 되거든. 가까이 하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먼저 닫고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분이세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거북해하고 피해가는 사람들만 이상하게 만나신 것 같다고요. 그렇잖아요.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만나시고 그죠? 세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본문 13절 14절에 레위를 맡아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신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서 있던 그 바닷가에 발 디딜 틈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왔어요. 그리고 주님 하면서 막 존경을 표하고 기쁨에 들떠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를 잠시 벗어나서 걸어가고 계신데 세관의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아, 이 자리를 그냥 좀 속된 말로 재수없어. 조금까지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저런 사람이 눈에 보여가지고 아 참 이거 기분이 좀 이상하네. 피해가 돌아 야 우리 저리 돌아가자. 그리고 너희들도 저런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상대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지목해서 그 사람을 경계하여 금하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돈을 헤아리면서 그래도 얼마나 이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일을 허락하면서 나름대로 정식으로 받는 뭐 페이도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의 세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약간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다른 이웃 유대인들보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 마음은 상당히 좀 외로웠을 거예요. 적개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 또 돈 받으러 왔냐? 또 독촉하고 막 이러면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일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제 뭐 헌병이라든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 조선시대 사람들 우리 또는 우리 초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좋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순사 앞잡이다 일본 앞잡이다 이러면서 레위도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죄인 취급 받으면서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이제 부르셨어요. 세관에 이제 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눈치 보는 사람이셨다면은 절대로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처음부터 독한 사람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다 순수하죠. 깨끗하고 맑고 착하고. 그걸 보시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 마태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하여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고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바로 그냥 성경에 뭐라고 표현한다면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했어요. 그 즉시적인 행위가 있었다 하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이 사람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나도 참 이렇게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 이렇게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 때문에 상처입은 것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대뜸 나를 따라오시오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인 중에 주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은 이 부정하게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또 압제자의 하수인으로서 반역자요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이 사람이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죠? 무슨 복음서가 있죠? 신약성경 첫 번째 뭐가 있죠? 마태복음 있죠?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한 권 전체를 마태라는 분이 레위라는 분이 쓰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편집사적 소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태라는 분이 레위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했던 것이죠. 죽여야 된다. 저런 인간은 저런 몹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아버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보았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죠. 능력이죠. 죄인 취급받던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다듬어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 레위 마태보다 못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 보실 때 흠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으세요. 그죠? 특별히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를 다 드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들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레위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마태에게 왔을 때 레위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약 성경에 마태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귀담아 경청하고 순종한 그 사람,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를 알고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서 나도 변하고 다른 분도 변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까 토저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림이 필요하죠.
따름을 실천하기 위한 버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열심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첫 제자들 부를 때, 어부들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사람들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잡아놓은 고기도 놔두고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까지 뒤로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내 걸 고집하면서,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계획들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도,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또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그런 과정을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또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 다 엉터리로 살던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또 이 사람들에게 은혜인 것은 예수님이 그 과거를 그 사람들로부터 단절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이 아닌 미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새 인생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가만히 어두컴컴한 곳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 큰일 날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죄짐이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은 오셨으니까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드리고 내어놓고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진취적인 사람,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 주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서 우리 자신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른 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영생을 얻는 데 기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청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실천하고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얽매이지 않는 우리, 주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얻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들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원합니다. 이 물질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얻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분들의 노고를 주님 헤아려 살펴주시고 삶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계획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강복하여 주시어 좋은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몸이나 마음이나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거치사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배낭연동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잘 우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한 신앙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또 교회와 우리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또 우리 교회가 다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삶을 애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